저희 시장은 보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으로서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. 저는 한복을 아가씨 때부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됐죠.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오래 했어요. 여기 100년이 넘은 건물이고 또 한복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한복 도매시장 하면 광장시장 유명하잖아요. 한복의 장점이라면은 화려하고 화사하고 예쁘게, 또 우리나라 한복은 좀 품위가 있잖아요. 우아함 그런 게 있죠. 모든 분들이 한복을 맞춰서 입고, 이제 여기는 이제 한복을 완성을 한 다음에 입업으로 손님이 오셔요. 그럼 입고 나시면은 그분들이 다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다 기억에 남죠. 저는 한 35년 됐어요. 해외 헌재가 광장시장에서. 옛날에는요 집에서들 많이들 만드셨어요. 이저 회백을 그 어머님들이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해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그런 재료를 많이 팔았죠. 또 가격도 하나 자기들이 훨씬나 비슷해요. 밤하고 대추하고 같이 이렇게 던져주잖아요. 뭐 그 시어머님이 아들 딸 맨날 아 그리고 그렇게 던져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덕담을 하는 거예요. 신부님들이 오시지 말라 해도 잘 오세요. 다 소개로 많이들 오시고 그러더라고요. 너 패배가 어디서 했냐 그러면 아니 나 여기서 했는데 참 시어머님이 좋아했고 괜찮았다 하더라. 거기 한번 가봐라 이제 해서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죠.